운명과 행운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명과 행운이 함께했을 때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팬텀싱어4에서 운명처럼 만나서 행복과 행운을 선사하며 준우승을 거머쥐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포르테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 카메라 있거든요. 네. 공식적인 예, 네. 전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초로 앉아서 한번 아 네네네 최초로 네. 어떤 걸 보면 돼요? 오케이. 카메라 예 요거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르테나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연습 얼마나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하셨나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중간에 네네네 어 쉽지 않았군요. 네. 우리 리더가 그럼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어요. 네 다들 고생했습니다. 아 다들 네. 이제 한 분씩 개인 인사 해주시면 되는데 네. 예,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막내가 이런 막내가 자리를 잡고 아, 막내가 거의 지금 얘 자리를 잡고 막내부터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테나의 비주얼 담당 오! 막둥이 테나 김성현입니다. 네, 이거 자신감이에요. 이게 사실 노래할 때도 자신감이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제 비주얼이고 내가 막내고 이렇게 지금 딱 각인이 되게 인사를 오 자신감 멋지네요. 담당이 하나 더 있어요. 예. 네. 귀여움 담당이라고. 그 귀엽죠. 네 맞아 너무 귀엽습니다. 네. 어 진짜 예, 귀엽다는 얘기 막내. 라서 또 귀엽기도 하지만 또 워낙 얼굴도 귀엽고 다음은 우리 같은 우리 누가 먼저 네 우리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의 네. 차남 어 차남 레제로 테너 서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리더 인사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의 리더를 맡고 있는 오스틴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마태형 갑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의 마태형 카운터 테너 이동규입니다. 유후 아니 저는 화면으로만 보고 맏형이고 나이 차이가 동생들하고도 좀 나서 예 실제로 보고 너무 놀랐던 게 너무 동안이세요. 어, 감사합니다. 실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형 봤을 때? 어 조금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었어요. 아 처음에 네, 형이 카리스마가 예. 딱 있어서 네네. 분위기가 에너지가 있어서 네네. 우리 막내는 어땠습니까? 어 원래 이제 유튜브로만 예. 맨날 뵙던 그렇죠. 예. 저희 성악계 대가셔가지고 어, 조금 처음에는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어. 어, 바로 형이 너무 편하게 해줘가지고 지금은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가와의 만남 예 아, 너무 좋은 만남이라서 운명적인 만남이라서 네 분 네, 포르테나 꼭 만나고 싶었고요. 오늘 러브게임 오시면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는지 라디오를 좀 듣는 우리 분도 계시고 또 전혀 또 안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예, 평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중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예. 엄청 설렜고요. 아. 네, 옛날에 사연도 보내서 선물도 받고 이랬던 우와. 경험이 있어서 오, 그 글을 꽤 잘 쓰셨네요. 그러면 뭐 저의 그냥 일상생활들에 예. 대해서 썼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이제 선물도 주시고 그러셔서 오, 네. 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까? 엄청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오,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선물 잘 쓰셨어요? 그때 면도기를 주셔서 아이 어떻게 저는 애기인데 아이고 아, 라디오에 면도기 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아버지께 드렸어요. 수동? 아. 수동? 자동 아니에요? 어, 자동. 자동. 아 우리가 또 나이가 또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이게 다 자동 나올 때 저희가 선물 드렸습니다. 상품권도 받았었고요. 그때. 어 그랬군요. 네. 아, 그런 거는 뭐 책도 좀 사시고 했겠네요. 아 그때 빵 상품권 받았었어요. 아, 네네. 아니 평소에 러브게임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계셨는지 아 알고 계셨어요? 전 평소에 진짜로 자주 듣는 라디오 네. 107.7 아 그래요. 아, 평소에 이거 들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 저하고 만날 줄 모르고 그냥 쭉 들었고 네. 한 거잖아요. 그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어 사실 어 저희 어머니 차가 예. 블루투스가 안 돼서 예. 라디오만 맨날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어머니. 예. 그래가지고 예. 107.7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네네네. 차를 타면은. 그러면 지금 어머님 듣고 계시겠네요? 네 어머니한테. 오, 어머니한테 한마디 어머니 남겨주세요. 어머니 그 평소에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데. 예.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사랑해. 아 귀엽습니다. 엄마 사랑해. 네네 귀여워요. 예. 오늘 이제 제가 인터뷰 오늘 첫 만남이잖아요. 저하고 네. 이제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네 분 중에 오늘 컨디션 가장 좀 좋은 분 누군지 좀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될 분 누가 있을까요? 오늘 가장 좋은 건 우리 예. 막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기분 좋아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사실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르기도 한데 가장 좀 낯가리고 생방송 인터뷰에 조금 어색한 분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배려해 드릴게요. 배려. 저희 냈다 다 낯가리는데. 아, 낯가려요? 어, 낯가려요. 저희 후배도 여기 지금 제가 선아 예중 예고 나왔는데 우리 후배도 나왔는데 별로 낯가리는 것 같지 않았는데. 네. 저만 빼고 아마 다 낯가리는지 않을까. 아, 나 낯가려서 리더예요 혹시? 좀 그런 면도 아, 없지 않아 있나? 네. 사실 리더가 좀 힘든데 보통은 맏형이 리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오스틴 씨가 리더여가지고 제가 조금 어? 좀 다른 또 느낌이었거든요. 네. 내가 리더를 하면 좀 다 잡을까 봐. 맞지 맞지. 그래서 오스틴이가 워낙 오르가나이즈를 잘해요. 예. 정리도 잘하고. 아, 네네. 그래서 오스틴이 하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아 그렇죠. 이게 또 맞는 사람이 네. 있으니까 형이 또 이렇게. 아니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리더를 맡긴 했지만 요즘 버겁다. 네, 가장 힘들 때요? 예. 수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되지? 얘기하지 말아라. 이따 따로 짚어갈 수 있는. 아유, 어떻게 형이 잡을 때? 아니요, 형이 아니요. 잡을 때. 아니, 형이 네. 사실 이제 뭐 경험으로나 뭐, 네. 뭐 경력으로나 형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네네, 그렇죠.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가 해라 이렇게 네. 저한테 완장을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더 많은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팀을 이끌고 있고요. 네. 뭐 힘든 거는 사실 없고 너무 다들 멤버들끼리 합도 너무 좋고 좋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하고 네. 네 얘기 대화 패턴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너무 즐겁게 잘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면 됐죠. 네, 요 정도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했어. 포르테나 네. 화이팅. 네, 정말로 애써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잘 리드를 해줘서 아, 예. 네, 저희 셋이 진짜 믿고 의지하면서 잘 따르고 있죠. 어 그래요. 사실 네. 이렇게 또 지지해주니까 네. 형만 뭐 지지하는 게 아니라 멤버들 다 이렇게 지지해주니까 훨씬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그룹으로는 시작이지만 사실 대단한 타이틀을 가진 네 분이 이제 뭉쳐서 예. 포르테나라는 팀을 만든 건데 혼자 무대에 섰을 때와 이렇게 그룹이 되어서 섰을 때 뭐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신지. 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예. 오히려 혼자 서서 할 때보다 더 의지가 되고 예. 더 저는 재밌어요. 있는 아. 재미없니? 너무 재밌죠.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진짜. 네, 맞아. 사랑해. 재밌는 거 맞죠? 네, 아, 네. 그럼요. 혼자 있을 때는 좀 외로웠는데 네. 같이 무대를 서면서 이렇게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앞에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시선을 누군가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 멤버 네. 멤버들 간의 아, 서로 간의 소통과 교감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게 이제 또 그 한 곡마다 다 다르고 네. 그날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되는 그런 재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무대가 또 꽉 차니까 더 좀 있어 보이고 네. 우리 그때 백댄스도 해줘도 되고 아, 네네. 아, 그래서 오늘 라이브가 진짜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제가. 예, 너무 얘기 좀 길어졌는데 우리 포르테나 라이브를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네. 첫 번째로 해주실 곡이 네아폴리? 네아폴리스. 네, 네아폴리스.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곡인지. 네아폴리스라는 곡은 저희가 결승 1차 때 1라운드 네. 때 불렀던 저희 포르테나의 데뷔곡이고요. 네.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 선생님께서 부르신 네아폴리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볼게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실 거예요? 네. 네네.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라이브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신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읽어 드릴게요. 포르테나의 라이브 네아폴리스 박수로 청합니다.
여러분 포르테나의 라이브였습니다. 너무 숨이 가빠오네요. 진짜 네아폴리스라는 곡을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슬기님, 아 전주부터 울컥 듣고 또 들어도 너무 좋네요. 예, 전주에 그 앞에 그냥 바로 영택 씨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근두근. 감사합니다. 아, 전지우님 퇴근길에 너무 놀라서 댓글 달고 싶어서 차 세우고 보냅니다. 라이브 대박. 추주라님 오늘도 웅장하고 꽉 찬 느낌이네요. 이게 정말 이거 제가 헤드폰을 이거 빼고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헤드폰을 이제 쓰고 방송이 이제 어떻게 나가나 이걸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너튜브 영상에는 네. 그냥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이 소리를 한번 녹음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음악이랑 같이 네 분의 소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실제 제가 듣는 거에 네. 이거 많이 그러니까 소리가 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깎여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 방송은 그러니까 저는 직접 지금 그냥 직관으로 바로 듣잖아요. 아. 너무 막 그 에너지가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뚫는다 그러잖아요. 네. 예, 창처럼 막 날아오는 막 소리가 막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막 이렇게 던져지는 막 이런 게 느껴져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너무 라이브가 감동적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진짜 막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알죠? 예. 너무 웅장하고. 예술의 전당 막 이런 데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듣는다면 이 정말 너무 큰 감동일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마이크로 이게 다 100%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아쉬움도 있고 너무 멋진 라이브였어요. 너무 극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오늘 하루 종일 비도 내리고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좀 울적했는데 네. 너무 환상적인 라이브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희망과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1527님 네 명의 테너들 감사합니다. 진짜 벅찼어요. 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평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차고 나폴리로 달려가고 싶나요? 사랑해요 포르테나 0575님도 주셨습니다. 예, 실제로 나폴리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형 이태리는 많이 가봤는데 네네. 나폴리 아직 못 가봤어요. 네. 예, 이태리에서는 예 네. 많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나폴리로 달려가고 싶다고 막 표현해주시는데 그런 평을 들을 때면 어떤 느낌이신지. 나폴리 아, 피자가 원래 나폴리가 네. 먼저 나왔잖아요. 네네. 나폴리 피자가 생각나네요. 맛있겠다. 저희는 네. 나중에 피자. 기회가 되면 나폴리에서 저희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네. 콘서트랑 팬미팅 기다리시는 우리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혹시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희도 너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예. 네. 그렇죠. 아까 뭐 해외 나폴리에서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네. 여기 한국에서 국내에서 꼭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이 팬텀싱어 시즌 4 하면서 제일 달라진 점, 예전과 제일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각자 솔리스트로 예. 활동을 하다가 넷이 만나서 앙상블을 이루는 팀이 된 건데 예. 진짜 음악할 때 그 혼자 할 때는 사실 저희가 단선율이 아끼다 보니까 목소리가 화음을 넣거나 예.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진짜 이렇게 중창이 돼서 블렌딩과 예. 하모니를 생각하고 서로의 약간 그런 배음이라든지 예. 그리고 서로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이 처음 있는 경험해보는 것들이어가지고 그 점이 너무 저희도 신기한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사실. 거기서 진짜 소름이에요. 네. 이 소리가 막 합쳐지면서 블렌딩이 되는 걸 제가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네. 와 정말 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합이 너무 좋아서. 네. 잠시 후 4부에도 여러분 포르테나의 라이브가 한 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 게임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포르테나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포르테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장문창님 외에 또 몇 분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앞서서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팀명을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포르테나라는 팀명은요. 이태리어로 행운, 운명, 미래를 뜻하는 포르투나하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저희 포테너를 네. 합성해서 만든 운명처럼 만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크로스오버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라는 네. 포부를 담아서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네 명의 테너가 만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네. 또 테너가 음역대별로 조금 더 다르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네. 다 테너지만 좀 다르다. 네. 저는 사실은 콘트랄토 팬텀싱어 최초의 콘트랄토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사실 카운터 테너 안에 있는 하나의 성부를 뜻하는 말이고요. 카운터 테너 안에도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가 있는데 네. 저는 그중에서 알토를 해당하는 콘트랄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현 씨는? 네. 저는 테너 중에서 레제로 테너, 리릭 테너, 뭐 드라마틱 이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갈수록 조금 무거워지는 테너인데 네. 저는 딱 중간에 리릭 테너라고 이제 서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테너라고 해서 저는 리릭 테너입니다. 네네. 저는 그 성현이 위에 있는 레제로 테너라고 해서요. 네. 테너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담당하고 있고 네. 여성처럼 좀 부드럽게 노래를 할 수 있는 남성 음역대를 말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훨씬 쉽죠. 예, 네. 네. 저는 카운터 테너 중에서도 좀 중간 음역대가 있는 메소 소프라노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오스틴의 음역대보다 약간 높은 네. 한 1, 2, 3도 그 정도. 높은 음역대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네 분의 테너가 만나서 그 음역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를 표현하면서 네 분이 또 화음을 서로 던지면서 블렌딩을 하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현 씨가 예, 25kg 감량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예, 궁금증을 보내오세요. 일단은 이제 어떻게 감량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네. 근데 보통은 성악을 하면은 감량을 하면 소리도 바뀌고 네. 아 이제 네. 이게 사실 소리 바뀐다는 거는 노래 트레이닝을 안 하면서 네. 급격하게 빼졌을 때 이제 소리가 조금 처음에 찾기가 힘든 네, 건데 네. 저는 이제 동규 형이 네. 옆에서 많이 트레이닝을 도와주고 아 그랬어요. 계속 네. 이제 쉬지 않고 그 매번 이제 빠지는 몸무게별로 네. 그날 또 계속 목소리 컨트롤 하면서 트레이닝 하니까 네.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잃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힘들어서 그냥 막 빠진 게 아니네요. 노력을 하고 그 단계를 두고 감량을 스스로 하신 거네요. 뺀 거네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팬텀 싱어를 하면서 네. 생각보다 방송이라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살면서 그럼. 처음 겪어보는데 그럼 정신적으로도 네. 힘들고 예. 그래서 이제 네 저도 모르게 조금씩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네, 네네. 몸무게를 딱 올라가는데 내가 좀 빠지나 싶어서 이제 저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해서 네. 쭉쭉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kg 감량이라는 거는 저 반이 나간 거거든요. 네.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하죠. 왜냐면 초등학생 네. 한 명 빠진 건데 예.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옷을 입을 때 25kg면 네. 아. 너무 옛날에는 사실 이제 입을 옷이 별로 없었다고 치면은 지금은 뭐든 입으면은 거울 보니까 네. 내 모습을 되게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아까 비주얼에 대한 자신감이 네. 또 그런 데서도 옷을 좀 더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 그런 데서도 오는 것 같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성현이네 아기 때 네. 이목구비가 뚜렷해가지고 잘생겼다라고 잘생겼다. 했는데 네. 중간에 살찌면서 살짝 묻혔다가 아이고 성현이 옛날엔 진짜 잘생겼는데 하셨는데 이제 지금도 다시 또 어머니 좋아하세요? 네, 아들이 잘생겨졌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25kg 감량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지금은 그러면 유지가 되고 있나요? 다시 또 찌거나 이러진 않아요? 감사하게도 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열심히 채찍질을 해가면서 혹독하게 식단 관리하고 네. 아니 식단은 네. 그럼 뭐 드세요? 일단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네. 네. 그러면 맞아요. 탄수화물을 빼고라도 제일 좋아하는 게 많이 자주 드시는 게 고기, 육류? 네. 단백질 위주로 먹고 네.
처음에 이제 제일 많이 뺐던 그 시절에는 닭가슴살이랑 네. 삶은 달걀 먹고 이제 평소에 이제 서땡웨이 네. 지하철 아, 샌드위치를 자주 사용했어요. 아 서땡웨이 저도 예 많이 먹어요. 네. 예 거기 샐러드도 많이 먹고 맞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앞으로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네 분이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알렸는데 뭐 탐나는 아 내가 좀 도전해 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탐나는 프로그램 혹시 있습니까? 서로 추천도 가능합니다. 아 우리 마태형은 이런 걸 참 잘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좀 섭외가 오면 좋겠다. 혹시 저희, 있을까요? 네 저희 마태형은 네. 요리를 너무 잘해요. 요리를 너무 잘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맞아요. 좀 늘 즐겨 하셨었어요? 스트레스 타임은 그냥 요리하고 애들 불러다가 먹이고. 아,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지휘자도 그렇고 성악 하시는 네. 분 중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좀 많이 하는 요리는? 저는 한식, 이태리 그리고 양식 웬만한 그냥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그냥 다 끌어모아다가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 음악 관련된 프로그램은 물론이지만 네. 요리라든지 요즘 많거든요.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리얼 프로그램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어때요 본인은? 소개시켜 주실래요? 아니요 제작진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동규 씨 인터뷰를 네. 듣고 있으니까. 우리 네 명 다 나가가지고 이제 네. 도우미 하고 이렇게. 아이가 그러니까 동생들을 꼭 같이 하고 네. 싶어 하시네. 네. 네, 같이 해야죠. 아 아니 혼자는 너무 외롭다. 네. 그쵸, 손도 몇 개 자르고. 무서운 말씀 아유. 형은 저희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요리를 잘한다는 건 대단한 큰 장점이기 때문에 관계된 프로그램에서 꼭 섭외 오기를 바라고 있을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또 오스틴 씨는 오스틴 같은 경우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운동을 좀 그런 좋아했어요. 쪽 관련 예능을 하면은 네. 운동 관련 운동 관련 예능 네. 네네네 격투기 힘든 건 나가야 돼. 아니 어디 어떤 부분 어디세요? 뭐 복싱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짐에서 운동하는 그냥 저는 이런 것도 네,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 김종국 씨처럼 네, 김종국 선배님 너무 좋아. 짐종국을 나가셔야 되겠네요. 김종국 선배님 나가겠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 짐종국 제작진 여러분, 우리 오스틴 씨한테 꼭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어필해 주셔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만 또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막내 상현 씨는 어떤? 저는 사실 먹방을 가장 좋아하는데. 한 25kg 감량했는데 이제 먹방을 하게 되면 다시 25kg 찌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찌는 모습을 보여줘. 아이고. 키토 먹방 어때? 키토 먹방. 좋다. 아니면 먹방. 뭐 먹방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요즘에 뭐 다이어트 식단 이런 것도 네. 예. 그래서 먹방 하고 싶어요? 먹방이지만 이제 또 먹방도 좋아하고 제가 또 이제 다이어트를 네. 해가는 이런 모습들도 조금 담고 싶고.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과 관련된 예, 이런 프로그램들 네. 예, 많이 또 제시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영택 씨는 어때요? 저는 멤버들이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추천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농장. 영택이가 동물농장? 네. 또 동물 여행 프로그램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여행 가면 그러니까 네. 이유는요? 왜 특히 뭐 가이드 이런 쪽 잘하나요? 워낙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취미가 진짜 이 친구는 어디 머리 식히러 갈 때 이렇게 산과 바다를 떠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뭐 나 혼자 산다에서 네. 같이 저희가 여행하는 거더라든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야,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좋아요. 네. 지금 혼자 살고 있긴 한데. 그러면 하셔야죠. 조그만한 네. 자취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 컨셉하고는 잘 맞고 네. 나중에 네 분이 함께 여행하는 그런 리얼 관찰 프로그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 형이 요리도 하고 동생들이 또 운동 각자 또 하고 네.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요리해 준 거 먹어줄 수도 있고 우리 네. 막내가 그런 프로그램 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간다면. 제가 또 운전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제가 운전을 하면 되고 어디로 갈까? 생각한 데는 아직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국내도 그렇고 네. 해외도 그렇고 네. 너무 다들 좋아가지고 사실 무인도 가야 돼. 무인도. 국내는 제주도? 제주도. 같이. 우리 이제 큰형님이 또 무인도, 무인도 얘기를 하셨는데 동규 씨 무인도에서 하는 그런 약간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솔로 지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뭔지 알죠? 뭐 환승연애 아니면 솔로 지옥 같은 그런 프로그램. 바로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가 맞을까요? 캐릭터 안 맞아요? 그런 연애 프로그램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맞아. 다 보셨군요. 예 프로그램. 그 무인도 가서 하는 거잖아요. 솔로지옥 네, 이런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예. 그래서 나중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네 분을 만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라이브 다음 라디오. 다음 라이브 어떻게 컨디션 좀 올라오셨어요? 어때요? 우리 동규 씨가 오늘 여러분 컨디션이 조금 다운이라서 지금 토크를 조금 이어갔는데 지금 괜찮아요? 네. 그러면 다음 우리 라이브 할 곡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을 아, 네. 저희가 건지. 네, 다음 라이브로 네?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 결승 2차전 네. 2라운드 때 불러드렸던 클라우디오 발리오리의 보나 포르투나라는 네. 노래입니다. 이 곡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네, 보나 포르투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일어나 주시고요. 네. 예, 여러분 감상평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시고요. 박수로 청해 볼게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거 기립 박수를 제가 이거 카메라에서 앵글 빠져도 기립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라디오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지. 이 네 분의 이런 목소리는 정말 들을 수가 없는 천상의 목소리라는 게 이런 거네요. 동규 씨, 네. 아니 컨디션 안 좋으시다면서 힘드시다면서요. 근데 힘든데 이 정도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힘 다 쥐어짰습니다. 야, 정말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쫙 해주시는데 막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컨디션 안 좋다 해서 저도 지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동규 씨 컨디션 안 좋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토크를 앞에 많이 하는 바람에 막 원래 들어야 될 노래도 못 듣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생방송에. 징. 아, 근데 라이브를 너무 네 분이 정말 너무 환상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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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 눈물 나요. 진짜 이런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겠지만 이거 보고 그죠. 지금 이 라이브 듣기만 해도 눈물 난다는 우리 청취자들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나영님은 온 지구에 평화의 기운을 뿌려주시는 듯. 또 생방송 때 들으면서 오해를 했다고 본물님, 그렇죠? 그 많이 계실 거예요. 김정은님도 이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곡에 눈물을 흘렸었죠. 예. 아, 결승 때보다 음향이 더 좋은 듯합니다. 허윤정님. 아, 그래요? 그래. 어떻게 괜찮았어요? 음향은? 네,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아, 우리 SBS가 또 이렇게 여기서 또 음향이 이렇게 좋다고. 역시. 오늘 또 최고의 우리 감독님들이 제작진들이 함께 합니다. 네. 포르테나 온다고 해서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도 내려오시고 들어오시고 지금 막 네, 굉장히 성의 있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네 분이 오늘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노래 라이브 해주셔서 네. 너무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님이 꽃보다 테너 어떤가요? 어? 나영석 PD님이 꽃보다 배우, 뭐 꽃보다 할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꽃보다 테너. 저 나영석 PD님 너무 좋아해요. 어필 한번 하세요. 예, 한번. 예, PD님. PD님. 사랑합니다. 예능계 다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동규 씨는 뭐 아프다고 다 죽어가더니 지금 또 나영석 PD님한테 또 메시지 당하니까 또 살아나셨어요. 우와. 진짜 나중에 뭐 어느 지역이 될지 꽃보다 테너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나중에 좋은 곳에서 공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리얼 또 음식도 맞고 그쵸, 하는 이런 것도 공개되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광고 이어드려요. 맞아. 잠깐만요. 오늘 이 곡을 원래 중간쯤에 들으려고 했었는데 드망 레지스트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아니 제가 이게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박수빈님이 가지 마요. 끝내지 마요. 진짜 저도 보내기가 싫어요. 저희도 가기 싫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또 불러주세요. 아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또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모시는 걸로 네.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엔 아이돌 노래로 여기를. 아니 근데 원래 아이돌 노래보다 예전 음악 원래 훨씬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전 너무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박세현님이 예. 아이돌 노래 좋아하시니까. 아 네네. 근데 저는 아이돌 노래 좋아하지만 또 그때 그 감성을 저도 그 시대를 살아서 네. 예, 동규 씨 그 좋아하는 음악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아 오늘 그 얘기도 좀 더 했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짧았네요 시간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간지. 너무 짧아요. 몰랐어. 혹시 못한 얘기 있습니까? 이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막내 있어요? 서현 씨. 아 저희 네. 7월 14일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저희가 팬텀싱어 갈라 콘서트를 전국 투어를 시작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얘기 하러 나온 거였는데 이 마지막에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포르테나 예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분과는 우리 다음에 또 더 좋은 음악으로 다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포르테나였습니다. 안녕.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